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로 많이 문의 주셨던 워크지 만들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네이버에 비즈하우스를 검색해 주세요. 메뉴 상단에 있는 비즈하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비즈하우스 창이 켜지면 우선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꼭 회원가입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로그인 창이 켜지면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줄 거예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서 간단한 작업이니까 꼭 해주셔야 작업을 다운로드하고 출력하고 저장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간편 회원가입으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예정입니다. 왼쪽 중앙창을 봐주시면 이렇게 비즈하우스에서는 다양한 템플릿으로 학원만의 제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템플릿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명함, 스티커,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등을 사용해서 저희 원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포스터 템플릿을 이용해서 오늘은 학원만의 워크지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포스터를 클릭하신 후 샘플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뜨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봐주시면 가로형 포스터, 세로형 포스터가 있습니다. 가로형 워크지를 만들고 싶으시면 가로형을 선택해 주시고 세로형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세로형 포스터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은 세로형 포스터를 이용하여서 워크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창을 스크롤해서 조금만 내려주시면 이렇게 심플 텍스트 디자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새 창이 뜨게 되면 스크롤해서 내려주시게 되면 다음 단계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 파란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익스플로어 창으로 들어오셨을 테니까 스마일 캔버스로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크롬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셔도 아이콘이나 이런 부분이 안 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기존 인터넷 창을 이용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꼭 스마일 캔버스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아까 선택한 템플릿이 뜨게 됩니다.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처럼 글 상자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시고 원하시는 다양한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을 하셔서 내리면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템플릿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느낌표에 세모 표시가 있는 디자인 안전선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릭하셔서 다시 보지 않기를 눌러주시면 아이콘이 사라지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왼쪽 중앙선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가이드선 표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늘색이 뜨면서 가이드선, 글자의 중심이나 그림의 중심을 잡는 가이드선이 뜨고요. 이것을 지우시려면 가이드선 바로 밑에 딜리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지를 꾸며볼 건데요. 맨 위에 칸에 보시면 배경이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배경들이 뜨게 됩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렇게 테두리 라인이 있는 디자인을 선호해서 워크지를 꾸미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들어간 단색을 선택하셔도 되니 원하시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해 주셨으면 이제 워크지 만드는 데 필요 없는 이 그림에 대한 레이어를 삭제를 해줄 겁니다. 아까 배경을 선택하셨던 위 상단에 보시면 다섯 번째 스티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티커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서 이제 워크지에 만드는 데 필요한 스티커들을 모아 담을 예정입니다. 무료 이미지 찾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검색창에 지금 워크지 만드는 데 필요한 5선을 검색해 줍니다. 원하시는 아이콘을 담아주세요. 그 다음 다시 필요한 아이콘들을 한 번 더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피아노를 검색하셔서 피아노 스탬프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피아노 건반을 담고 저는 높은 음자리가 필요해서 높은 음자리표를 담아볼게요. 이렇게 스티커 이미지를 추가한 오른쪽 창에 그림을 드래그해서 워크지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색이 없는 아이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크기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클릭해주시면 색상, 채도, 명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로 하얀 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원하시는 색을 찾아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음자리표 스티커 아이콘을 불러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림은 위에 빨간 곡선 화살표를 눌러주셔서 돌려주시면 그림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 또한 아까 하셨듯이 색상, 채도, 명도 조절을 하면서 원하는 색깔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워크지 글자를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여섯 번째 아이콘 글 상자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을 선택해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글자 중 저는 슈가 슈크림이라는 글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선택하신 후 옆에 글 상자를 통해서 내용을 입력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존 설정된 글 상자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안 지워주셔도 되고 이 자체 내에서 그대로 내용 입력해주시고 글자 크기만 변경해주시면 똑같은 아까 같은 글 상자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사항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아이콘을 살펴봐주시면 네 번째 이미지 파일 넣으실 수 있는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워크지에 만드실 이미지 파일이 있으시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미지 파일을 넣으셔서 워크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은 이미지를 확대하다 보면 해상도 표시가 뜨게 되어 불완전한 해상도는 빨간색으로 떠서 출력할 때 해상도가 낮아지니 그 점은 꼭 주의해 주세요. 칸을 설정하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제가 보내드린 워크지대로 한번 워크지를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창을 불러오시고요. 표를 확대해 줍니다. 기본 칸 행렬은 5개 5개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칸을 클릭해 주시면 행과 열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아이콘을 누르면서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까맣게 돼서 X 표시가 된 거를 눌러주시면 추가한 칸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칸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 칸을 10칸 10칸씩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한을 다 만드셨다면 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4분 음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이미지 파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까 이미지 추가하시듯이 가지고 계신 음표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음표도 원하는 색상을 찾아서 조정해 줍니다. 이제 칸 안에 글자를 넣을 예정인데요. 칸 하나하나 글 상자에 대한 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표 상자가 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하시는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 일괄적인 숫자도 선택해 줍니다. 우선 4분음표 한 박자 워크지 정답을 숫자를 넣으며 그려 넣어 줍니다. 한 번 더 전체 드래그를 하셔서 표 상자를 조금 꾸며볼 예정이에요. 테두리 선을 분홍색으로 클릭해 주시고 두께를 20으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테두리 편집선에서 맨 끝에 가이드만 잡을 수 있도록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원형을 검색하셔서 우선 스태프를 담아두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색상에 스탬프를 드래그 해주시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우선 정답지에 워크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색칠에 넣어서 도형의 모양을 완성해 줍니다.
기존 도형 스티커를 그대로 넣으시면 글자가 덮여서 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도 조절을 하셔서 투명한 색깔로 보이게 하시면 이렇게 글자 위에 넣으셔도 글자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부분은 기존 스탬프를 넣어둔 도장은 이렇게 표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워크지가 거의 완성되었지만 조금 스티커를 사용하면서 워크지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스티커를 불러주셔서 아까처럼 색상을 조정해 주시면서 배열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디자인 안전선도 꼭 없애 주시고요. 하나의 스탬프를 크게 늘리게 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스탬프를 여러 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예쁜 모양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면서 이미지를 정렬해 주도록 합니다. 다른 모양의 피아노 건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넣은 스티커 레이어를 다 삭제해 주시고요. 새로운 스티커를 불러 넣어 줍니다. 사이즈도 조절을 해 주시고요. 꼭 수평적인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굴곡진 이미지들은 거기에 맞춰서 화살표를 돌려 주시면 맞춰서 웨이브 곡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핑크와 그레이 색상이 채도가 원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핑크에 맞게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서 이미지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저장하여 줍니다. 출력하기를 눌러서 바로 워크지를 뽑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력하기를 눌러주시고 쪽맞춤을 하여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고 출력 해상도가 낮은 경우가 있으니 해상도도 고급으로 꼭 설정을 해주세요. 만든 이미지를 JPG 이미지로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캡처 도구를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해 주시면 컴퓨터에 저장도 따로 가능하세요. 이렇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선생님들마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워크지 만들기지만 이렇게 비즈하우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학원만의 워크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